네, 오늘도 한번, 네, 한번 좀덜 마르긴 했는데, 네, 한번 좀 켜보긴 했어요. 사실 지금 이거는 내가 화면 캡처를 지금 이쪽에다 하는 건 사실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약간 지금 이거는 모니터 배치 문제긴 한데, 사실 이거 웹캠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기는 해. 웹캠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요 위에 있는 웹캠이 그 1번 모니터를 딱 정면으로 보는 그 각도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쪽 삼각대가 하나 준비가 돼 있긴 한데 저쪽 웹캠이 만약에 되면요. 제가 그 로지텍 브리오를 한번 좀 깔아보고 싶어요. 그 자리에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웹캠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 있는 웹캠에다가는 제가 나중에 그 여력이 되면 여기는 지금 로지텍 C922가 있는데 여기는 한번 브리오를 깔고 싶어요. 근데 이제 브리오는 사실 로지텍 브리오 살 가격이면요 로지텍 C922를 3개 살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사실 웹캠이 두 개면 딱 1번 모니터만 볼때 하고 1번하고 2번 모니터를 같이 봐야 될 때, 그때를 좀 동시에 좀 돌려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계속 이제 이 프릭샷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지금 고개가 일로 샥 돌아갔다는 거는 이게 웹캠이 띄워져 있는 이 프릭샷을 옆으로 옮겼다는 뜻이 돼요. 네. 사실 이런 점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16대9 모니터가 두 개거든요. 근데 대균쌤이 21대9 모니터를 쓰더라고. 대균쌤이 쓰는 모니터가 21대9인데 사실 21대9가 여기서 제일 좋기는 해. 근데 21대9가 조금 안 좋은 거는 그 중간에 이제 16대9 사실 분할은 할수 있어요. 16대9하고 나머지 비율로. 근데 이제 사실 그 모니터가 좋은 거는 캠방 할땐 좋아. 그러니까 캠방용 BJ한테 딱 하나 좋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딱그 원컴으로 할 때는 딱그 21대9가 딱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게 좋을 수가 있는데, 사실 32대9가 좋긴 하지. 근데 이제 모니터 분할을 했었을 때안 좋은 점은요, 그 모니터의 온전한 기능을 다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16대9를 두 개를 쓰는 건데, 특히 투컴한 사람들은 모니터를 세개 쓰더라고. 투컴한 사람들은 모니터를 세개 써요. 그래서 송출컴에 대한 모니터가 양쪽에 두 개고, 그래서 이쪽 끝에 뭐 한쪽에 방송화면, 한쪽에 채팅창, 그리고 가운데 이제 뭐, 캡처용. 어쨌든 뭐, 그 모니터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뭐, 이제 각자의 그 세팅에 따라 다른 거고요. 어쨌든 보통 방송하는 사람들 모니터를 최소 두개 이상 써요. 최소 두개 이상 쓰든지, 큰거 하나 쓰든지. 그렇게 하는데, 네, 일단은, 네. 사는 소식들 한번 좀 오늘도 보고 시작해야죠. 이건 또뭔 얘기야? 남이 써준 연설문을 읽는다고? 참. 그게 진짜 그, 박근혜 씨하고 최서원 씨, 그 얘긴 거 아니야. 참.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이건 메모를 한 거잖아. Q시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를 거쳤던 참모들이, 대통령이 연설문은 직접 손을 본다. 본인이 직접 워드 파일을 한다는 거죠.
초안을 올렸다가 직접 연필로 가필하거나 교정한 문안을 받아보고 자괴감에 빠지고 어떤 날 안심도 한다. 두세 국지 올렸는데 한 국지만 채택되고 연필로 적어 보낸 적도 있었다. 고치는 모습, 자필 수정 원고. 참. 군사합의 파기? 남북 단계가 왜? 일단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을 취소를 했다 그래요. 뭔 일까지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다고? 아,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여기 그 통일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탄현에 가면 그 오두산 통일전망대 근처에 그 통일동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 뭐, 살포를 하나? 어쨌든, 전단은 막 뿌린다고. 참,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물고문 509호실? 저기요, 저기, 안나경 앵커 미안해. 저런 데서 일시정지를 해가지고. 네. 6월 항쟁이 33주년이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렸대요. 기념행사가. 탁친이 억 하고 쓰러졌다. 욕조 앞에 딱 섰던 박종철 열사의 그 방. 509호실. 그 남영동에 그 대공분실이라는 곳이 있대요. 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올해 바뀐 건가? 근데 올해 지금 못 가지 않나요? 6월 14일까지? 일단은 집합금지라서 아마 제가 알기로 못 가는 걸로 아는데. 아, 전태일 열사 모친도 왔구나. 그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는 그 6월 항쟁 때 순국한 열사인데, 근데 이제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가 고향이 광주예요. 그래서 이한열 열사는 사실 이제 그 5.18하고도 좀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 전두환은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던 그 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이한열 열사가 나온 초등학교거든. 그리고 이한열 열사 엄마가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한테 뭐 이렇게 받았. 어쨌든 뭐 6월 항쟁과 관련해서는 제가 영화 1987을 본 적이 있었죠. 그 아마 그 리뷰 영상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있어요? 107만 가구? 단독 가구. 아, 부부 합산 총 소득 요건? 참,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단기마다 신청. 하여간 저거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에어 창문? 이거 좀 관심 좀 있어요. 에어 서큘레이터? 창문형 에어컨 관련 사진이 없네. 좀 있으면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잠깐만. 노진규 선수가요? 아, 예전에 악성종양으로. 아, 맞아, 고륙종.
노진규 선수가 예전에 이걸로 그 갔었지. 어깨뼈 종양, 거대 세포종 양성 진단. 근데 악성인 고륙종일 가능성도 있었다. 근데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종양을 제거하자. 왜냐면 그 전에 수술하면 동계올림픽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소치올림픽 계주를 나가려고 했었대요. 그 노진규 선수가.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제 종양이 더 커지니까 어쨌든 올림픽 때까진 참자. 수술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선수는 올림픽을 기다렸으니까 그랬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이. 왜냐면 그 이거를 그 악성 종양 이런 거 참겠다고 약물 투여하면 올림픽 못 나가요. 도핑에 걸리거든. 뭐냐. 그리고 팔꿈치가 부러져서 갔더니 결국은 수술. 암이, 그리고 이제 암이 전이돼서 이미 늦은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약간 처음에 올림픽 끝나고 받자 수술 받자 약간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겠지만 이거는 약간 이거는 의료사고죠. 그거 관련해서 보상은 해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좀 안타까워요. 이게 노진규 선수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스포츠 선수들은 그런단 말이야. 그 소치 올림픽 한달 전이면 그러니까 올림픽 한달 전이면 누가 수술을 하겠어요? 아, 오늘 방송 주제야. 좀 이런저런 얘기들 좀 하는 건데 사실 잠깐만요. 이거 이 뉴스 띄고 뉴스는 좀몇 개만 볼게요. 헐. 올림픽 간소화한대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원래 스포츠 선수들이 특히 이제 그 뭐냐 올림픽 나가기 그런 전에는요. 사실 치료를 받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특히 올림픽 같은 대회는요. 그 진짜 이 국제 대회들은요. 선수가 아프다고 그 뭔가 조그만 치료만 받아도 못 쓰는 약물이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 특히 여성 선수들이 그런 게 있대요. 여성 선수들은요. 그 여성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마법 날짜가 겹쳐버리면요. 그때가 진짜 힘들대요. 조정치, 왕정치. 그 조정치 씨는 그거 아닌가? 그 뮤지션 아닌가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여자 선수들은 그런데요. 여자 선수들은 그 약간 피임약은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은 그 경기 일정 이런 거에 맞춰서 피임약을 먹는 경우도 있대요. 그 왜냐면 경기 중간에 마법에 걸리면 약간 그게 진짜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그것도 되게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게 도핑이 걸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노진규 선수 같은 경우도 그거야. 그 항암 치료를 하다가 경기를 나오면 물론 항암 치료 이 과정이 컨디션이 엄청 떨어지겠지만 또 항암 치료 때 약물을 투여하면 그게 도핑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그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그 올림픽 끝나고 수술을 받자. 근데 사실 그 시점에 이미 이제 다른 부상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그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암이 전이가 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때가 늦은 거죠. 그러니까 노진규 선수 같은 경우는 소치 올림픽 어떻게든 나가고 싶었을 거야.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점에 그래 치료를 하자. 했으면요, 그때 이제 만약에 국가대표에서 밀려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4년을 기다려요, 평창까지. 그러면 그때 국가대표가 될지 또 모른단 말이에요. 선수는요, 그런 치료를 한번 한다고 해서 한번 밀리죠? 그러면 국대에 다시 못 뽑힐 수도 있어요. 특히 쇼트트랙은. 쇼트트랙은 알죠? 올림픽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빡센 거. 그렇기 때문에 노진규 선수는 아마 포기를 못했을 거야.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시기를 놓치고 치료 시기를 놓친 거지. 참 이제 뭔가 안타까운 현실이야, 이 스포츠라는 게. 근데 이제 야구 쪽에서 최근에 아마 원종현 선수도 아마 그암 치료하고 온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김세현 선수도 그암 치료하고 온 선수 중한 명이고, 야구계에서. 그 메이저리그 쪽 가면 존 레스터라고 알죠? 지금 시카고 컵스 선발 투수. 존 레스터가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때, 진짜 루키 시절 때, 교통사고로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 과정에서 암이 발견이 됐었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시즌 아웃이 됐었어요, 암 치료한다고. 근데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수술받고 항암 치료 잘 됐어. 그래서 2007년 후반기에 복귀를 했죠, 레스터는.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는 진짜 성공 사례야. 2007년에 월드 시리즈 4차전 승리 투수가 됐었죠, 마지막 경기에 승리 투수.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이 있거든. 근데 이제 노진규 선수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올림픽은 한번 놓치면 4년이거든. 참. 근데 아마 제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노진규 선수가 그때를 기다렸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만약에 그 4년 동안 아마 중간에 이제 군 문제 이런 것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든 그 소치 대회를 나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참 씁쓸한 현실이에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노진규 선수 관련 약간 문제는 그런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이 체육계가 아마 그럴 거야. 체육계 같은 경우는요, 진짜 막 올림픽, 아시안 게임 뭐 이런 거 어떻게든 메달을 따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프로 선수들이면 더 그럴 거고, 저기 이제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그래, 프로 스포츠는 없으니까. 어쨌든 좀 그게 안타까울 거예요. 오, 위메프데이가 마스크 100만 장을 푼대요. 덴탈 마스크, 이거 여름용이죠. 덴탈 마스크 이런 거죠, 이 얇은 거. 사실 난잘안 쓰고 있지만. 왜냐면 저거 덴탈 마스크는 거의 한두 번 쓰고 폐기잖아요. 참고로 저는 이번에 그 KF94 산적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는 KF80이고 아직 남아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면 마스크, 이건 빨아서 쓰는 거. 나는 주로 이거 쓰고 다니거든. 사실 이번에 그 KF94, 그 완전히 그 올해 그 초반에 그 대란 있었을 때 저는 KF94 한 번도 안 샀거든요. 저는 SNS에 그렇게 공약을 했었어요. 제가 SNS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 사라. 그리고 사실 나는 그런 이유가, 솔직히 진짜 외부 매핑 이런 거다 끊겼기 때문에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산 거예요.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KF94는 지금 이제 오브제 해제됐잖아요. 지금 이제 오브제 상관없이 살수 있잖아요, 이제 KF94는 그 물량이 넘쳐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가 끊겨서 자가격리가 된 거지. 자발적 격리. 자가격리하고 자발적 격리하고 달라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발적 격리가 됐었던 거지.
자발적 경기를 했었는데 그게 하고 싶은 경기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일거리 끊긴 김에 경기 됐던 거지. 어쨌든 뭐 그리고 올림픽 간소화. 올림픽 내년에 열리지만요, 2020 올림픽으로 열리는 거 알죠? 2021 올림픽으로 대회 이름이 바뀌진 않아요. 그2020 도쿄 올림픽은 그대로, 대회 이름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대회 이름은 2020 도쿄 올림픽 그대로 가는데, 일단은 규모를 다 줄였대요. 왜냐면 아마 내년으로 연기됐을 정도면요, 아마 이거 무관중까지는 안될 거예요. 올해 하게 되면 무관중인데, 솔직히 올림픽을 여태까지 무관중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IOC도 아마 무관중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야. 어쨌든 뭐 그렇다고는 하고요. 어쨌든. 참, 근데, 이거 댓글은 안 볼게요. 약간 그냥, 일본 완전히 그냥 매장시키려는 댓글들밖에 없어서. 자. 이거 조선일보 거죠? 일단 좀, 한번, 필터를 걸고 한번 볼게요. 반대의 놀라운 힘. 잠깐만요. 좋아요가 왜 이리 많지, 이거? 아직 6월 초인데. 노마스크족이 증가했다. 근데 예민해진 승객하고 마찰을 빚을까 제재를 못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버스기사 건드리면 이거 처벌받는 거 알죠? 아, 초록일배야? 어쨌든 어쨌든 벗고 싶다? 얌체 노마스크. 근데 이거를 기사들이 제재를 못하는 게, 막 없는데요? 시비거리가 된다고? 근데 이거요, 참 이걸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근데 그런 마스크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스크 쓰는 거 알죠? 음식점 이런 데서 이제 투명 마스크가 있어요. 투명 마스크인데 완전히 피부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입에서 침 튀는 거를 약간 막아주는 그 마스크가 있어요. 그 투명 마스크. 약간 그거를 좀 약간 약간 상용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그런 마스크가 있었거든. 오. 부모 징계권 삭제. 민법에서 이거 진짜 이거 아이언맨 가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에 필요한 징계를 할수 있다. 이거 민법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 이거 징계권을 지우겠다고 하네. 이거 징계권 지우겠다는 방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매라는 그 합리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약간 이거는 좀 그래야 된다고 봐. 사실 나는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라는 게 약간 아 구하라 싶어. 헐 하나의 글쓰 16연패. 하나의 글쓰 16연패. 이거 어떡하냐? 참, 이게 이번에 그 한화하고 롯데 시리즈가 약간 그거 같아요. 롯데가 작년에 엄청 죽었었잖아요. 작년에 엄청 죽쓰고, 롯데는 사실 작년 시즌 후반기부터 거의 손을 보기 시작했죠. 그 성단장이 시즌 끝나기 직전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이미 리빌딩을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화하고 붙으면서 롯데가 뭐냐 한화한테 롯데가 좀 뭔가 한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좀 리빌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시리즈 같아. 두산 LG NC라고요? 어떡하니?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연패를 길게 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요, 솔직히 두산 LG하고 NC도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 거 없을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일방적으로 계속 지는 건 없어요. 스포츠에서. 그건 농구고. 야구는 진짜, 왜냐면 야구는요, 이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이거 수원 경기가 비 때문에 경기가 일찍 끝났대요. 비 때문에 경기가 일찍 끝나가지고, 뭐냐, 대박 났어. 경기를 5회까지밖에 안 했대요. 20시 30분에 경기가 중단이 됐거든요. 비 때문에 15분 늦게 시작하고, 경기가 5회까지만 딱 했는데, 20시 30분에 중단이 됐는데, 30분 동안 기다렸는데도 비가 안 그쳐가지고, 콜드 게임 해버렸대요. 근데 5회까지 했는데 점수가 10대 0. 어쩌면 이게 경기가 5회에 끝난 게 다행이었던 게요. 이날 그 KT 선발 투수가요. 1회에만 8점 내주고 내려갔대요. 근데 내가 이게 듣기로는 그 김민 선수인가? 아마 부상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부상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KT 입장에선 경기가 5회에 끝난 게 다행이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KT가 근데 이렇게까지 초반에 깨진 적이 없었거든요, 올해? 아, 올해 일단은 만약에 5회까지 경기가 안 가면요, 그 시점에서 경기를 중단하고 서스펜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원 경기가 5회까지 못 갔었으면요, 아마 오늘 한 4시 몇 분쯤에? 그러니까 만약에 더블헤더로 시작했었으면 오늘 아마 한 3시 반? 한 그때쯤에, 3시쯤에? 그때 시작을 했어야 되고, 경기 한 중간쯤 가서 서스펜드드 가면 한 4시 반.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무조건 9회까지만 하고 끝나요. 무승부가 되더라도 9회까지만 해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한 20분인가 30분인가 쉬고 다시 시작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서스펜디드에 적용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콜드게임. 경기가 5회까지 가면 콜드게임이에요. 경기가 5회까지 가면 콜드게임인데, 근데 무승부로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승부나 콜드게임으로 규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만약에 무승부 상황이거나, 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점수를 낼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있잖아. 주자가 나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근데, 서스펜디드라고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주자를 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볼카운트까지 정확하게 놔두고. 그러니까,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심판이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어쨌든, 일단은 이거 김민 선수가 컨디션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듣기로는요, 어쨌든 에런 브룩스 한 56구 던졌대요. 56구 던지고 완봉승했대. 56구 던지고 완봉승. 이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5회까지 던진 덕분에 완봉승을 했다. 완투로 인정하거든. 중간에 콜드로 끝나면. 박찬호 선수도 2012년에요. 하나 왔을 때, 그래서 완투 한 경기 있는 거 아세요? 그때 박찬호 선수 등판했던 경기가 비가 와가지고 5회 끝났어요. 근데 무승부로 끝났는데, 그래서 무승부도 완투는 인정해요. 그래서 완투가 한 경기가 있어요. 승패 없이. 승패 없는 완투. 그래서 박찬호 선수는 2012년에 완투를 한번더 추가한 적이 있어요. 행운의 완투. 어쨌든, 완봉승. 그러니까, 개꿀. 5회만 하고 이김. 5회만 하고 이김. 아, 김상진 기일이었구나. 해트 타이거즈 아기 호랑이 그 투수 있어요? 암으로 요절했던. 어쨌든, 59구구나. 59구 완봉.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서스펜디드, 강호 콜드 이런 게 아마 자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그 수원에 비 많이 왔을 때 잠실은 아예 오늘 더블헤더로 바뀌었거든요. 잠실은 애초에 그냥 더블헤더로 바뀌었고 잠실은 더블헤더고 수원은 어떻게든 경기를 한것 같아. 그러니까 심판도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는 해야 되잖아. 최대한 경기를 안 미루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9이닝 73구?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냥 철저하게 맞춰 잡으면 73구가 가능해요. 메이저리그 58구가 있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 1라운드에서 선발 투수 65구 제한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뭐냐. 그때 돈트레일 윌리스가 2005년에 메이저리그 다승왕이었는데, 이때 2라운드에서 우리나라랑 붙었잖아. 그때 2라운드 선발 투구수 제한이 89였거든요? 그때 윌리스가 했던 말, 59로 끝내겠다. 근데 59로 끝내긴 했는데 자기가 내려갔죠?
경기를 끝낸 게 아니고 자기가 내려갔죠. 그 이승엽 해설이 1회부터 결승 타점을 때려버려가지고 1회부터 결승 타점 때려. 아, 이거 결승 타점 아니었나 어쨌든. 왜냐면 그때 손민환 코치도 홈런 맞았거든. 어쨌든 1회부터 이승엽 해설이 홈런을 때려버려가지고. 근데 돈트레 윌리스가 그때 후유증이 살짝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 성적을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트레 윌리스가 2006년 정규 시즌 성적이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2006년 성적을 잘했다고 하기에는 2005년을 너무 잘한 거야. 22승에다가 평균자책점 2점대였거든. 다승왕, 그냥 다승왕도 아니고 ERA를 2점대를 찍어버렸었거든. 2005년은 너무 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 성적이 이거 WBC 후유증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결과는 후유증이었거든, 그게. 어쨌든 그거 되게 유명하죠. 근데 그래서 2006년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연 65구로 완투를 할수 있을까?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요. 실제로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다른 3라운드까지 완투가 없었거든. 다른 경기에서는요. 그러니까 결승전에서요. 그러니까 중결승전에서 우에하라가 굉장히 우리나라 상대로 길게 던졌잖아요. 그 고지 우에하라. 나중에 메이저리그 갔었죠. 그 나중에 메이저리그 갔었는데 그 뭐냐, 그때 우에하라가 우리나라 상대로 잘 던졌어.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마스사카가 승리 투수 돼서 대회 MVP 먹었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역사상요, 완투 경기가 딱한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1라운드에서 있어요. 놀랍게도 제1회 대회 1라운드에서 있었어요. 아마 그 C존가 D존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네덜란드 투수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은근히 다크호스였던 게, 나중에 3회 대회하고 4회 대회 때 조편성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대륙끼리 조짠 게 아니고, 조를 바꿔버렸을 때, 그때 우리 조로 와가지고 네덜란드 계속 우리나라 바르고 있잖아요. 그 1회 대회 때도 네덜란드가 되게 은근히 다크호스였던 게, 근데 네덜란드가 1회 대회 때는 2라운드를 못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때 무슨 사고를 쳤냐면요, 이미 2패로 탈락이 확정된 가운데 네덜란드하고 파나마하고 꼴찌 왕중왕전을 가리고 있었어. 근데 그날 네덜란드 선발 투수가요, 그때 아마 6횡, 5횡가 7횡가 끝났을 거예요. 콜드로. 아마 10점차 콜드로 끝났을 거예요. 10점차 콜드인데요, 그냥 완투도 아니고요, 노히터 게임으로 콜드 게임을 해버린 거야. 그냥 완투도 아니고 노히터 게임을 해버린 거야. 그거 진짜 레전드야. 진짜 그게 레전드 경기가 된 게, 그래서 7이닝 노히터 게임이 나왔거든요. 그냥 완투도 아니고 노히터가 나와버렸는데 내가 그 뉴스를 기억을 하는 이유가요. 근데 사실 7회 때 1사 주자 만루까지 갔대요. 7회에 1사 주자 만루까지 가서 10대 0이었는데, 그때 이제 노히터 이거 깨지나 했거든요. 볼넷 뭐못 맞는 공뭐 어쨌든 뭔 실책 뭐 이런 것까지 있어서 주자가 만루가 돼버린 거야, 7회에.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그 64구를 던진 상황에서 그 1사 만루인가 해가지고 거기 타자가 타석에 들어온 거야. 아, 물론 그 규정은 있어요.
타자를 상대하다가 65구가 되면요, 그 타자까지는 상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 과연 65구로 완투가 가능할까? 그랬는데, 그 네덜란드 투수가 진짜 놀라웠던 게요, 그 타자를 초구를 던져서 병살타에 유도를 한 거야. 그래서 딱 정확하게 65구 노히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나마가 그냥 3패를 한 것도 아니고 3패를 하는데 노히터 게임까지 당했다. 콜드게임 노히터를 당했다. 65구 노히터, 정확하게. 팀 노히터도 아니고 개인 노히터. 그래서 아마 그때 댓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노 리베라가 집에서 땅을 치고 있었겠다.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왜냐면 그때 마리아노 리베라가 파나마 출신이잖아요. 지금 이제 파나마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구 관련 활동 안 해요. 지금 리베라는 선교 활동하고 있어요. 독실한 신자여가지고, 개신교 신자여가지고. 근데 그래서 리베라가 쓴책 중에 더 클로저라는 책 있죠? 그게 약간, 그러니까 마리아노 리베라하고 클레이튼 커쇼의 자서전이 약간 개신교 쪽에 그 간증이 섞여 있는 그런 책이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안 사서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성당 다니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마리아노 리베라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참가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스프링 캠프에 참가했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댓글 중에 리베라가 땅을 치고 있었을 것이다. 파나마가 그렇게 발릴 줄은 누가 알았겠어. 리베라의 고향인데. 근데 사실 파나마가 마리아노 리베라 말고 그렇게 레전드 메이저리그 선수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파나마가 그렇게 발린 적 있어요. 네덜란드한테 노이터 게임으로 발린 거. 그한 경기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투수 개인이 완투를 한 경기일 거예요. 예선에서는 투구수 제한이 없거든요. 그 대회 규모가 확대되면서 예선이 생겼는데, 그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본선 자동 진출이에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 노이터 게임이 제1회 대회 때한번 있었다. 그래서 한번 그 영상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 혹시 모르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재생은 안할 건데 한번 찾아는 볼게요. 그 WBC 65구 노히터. 아마 찾으면 있을 건데 아마 여기 유튜브에는 없나 보네요. 그건 있어. 이거. Don't Tell Willis 개망신 나간 거. 여기 요 경기에는 없나 보네요. 유튜브에는. 없네요. 넘어갈게요. 아, 그걸로 찾아야 된다고? WBC? 푸에르토리코? 대만? 이거는 왜 있는 줄 아세요? 이 네덜란드하고 대만 경기요? 이거 2017년 경기, 이거 고척 스카이돔 경기라 있어요. 영상이 고척 스카이돔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채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경기인데 고척 스카이돔인데. 2006까지 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도 없네. 너무 옛날 영상이라 없나 보다. 재생은 안할 거니까. 그쵸, 국내 중계한 경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대박이긴 했지. 참 살다 살다 그 65구 놀이터를 볼 줄은.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완봉승이 총 3경기가 있거든요. 그 2000년 마지막 경기를 완봉승 하나 한게 있고, 2001년에 완봉승이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2006년에 완봉승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2006년에 그 완봉승이 뭐냐면, 그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시절 때, 그 피츠버그 PNC 파크 원정 경기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 경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 PNC 파크가 비가 주르륵 내리는 중에 늦게 시작했어요, 경기가. 늦게 시작했고, 그때 박찬호 선수가 6이닝 8K 무실점인가 했어요. 그리고 6회까지 딱 하고, 8K 잡고, 그때 진짜 공 좋았거든요? 본인이 타석에 서서 3타수 4안타 치고, 참고로 상대 선발이 올리버 페레즈였어요. 올리버 페레즈한테 2안타 뽑았어, 박찬호 선수가. 그래서 박찬호 선수도 가세해가지고, 그 페레즈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3타수 3안타 치고 6이닝 무실점하고 진짜 공잘 던지고 내려왔다? 아마 6회까지 하고 내렸을 거예요. 경기가 그대로 이어졌어도. 왜냐면 6회 끝나고 비 내려서 경기가 또 중단됐거든. 왜냐면 그 경기를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6회에서 경기가 끝났어요. 왜냐면 기억력이 좋을 수밖에 없지.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완봉승이 3경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강우 콜드로 끝났어요. 6회까지 하고 강우 콜드로 끝나버려서 완봉승이 됐어. 근데 그때 이제 박찬호 선수한테 아마 그게 의미가 남는 완봉승이었을 게, 사실 박찬호 선수는 그 전에 9이닝 무실점 경기가 한번 있었어요. 2006년에 컵스 상대로. 근데 문제는 그때 9회의 경기가 안 끝났어요. 그 컵스한테 박찬호 선수가 9이닝 무실점했던 경기가 상대 투수가 카를로스 잠브라노였어. 그때 카를로스 잠브라노가 아마 2006년에 실버슬러가 받았을 때거든요. 타석에서 홈런 10개 쳐가지고 스위치 타자였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카를로스 잠브라노가 한 7회까지 던지고 내려갔고, 근데 그때 파드리스가,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진짜 물타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때 2006년에 파드리스가 지구 우승했던 이유는 하나는 솔직히 진짜 투수진 때문이었어요. 그때 박찬호 선수가 거의 팀에서 2선발이었거든요. 왜냐면 7월까지는 2선발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장출혈 때문에 이탈해서 그렇지, 그때까지는 2선발이었거든. 왜냐면 아니요. 그때 파드리스가 5할 지구 우승한 거는 2005년이었고, 파드리스가 2006년에 진짜 실력으로 우승한 거 맞아요. 그때 내셔널리그 2위였어요. 다저스하고 내셔널리그 공동 2위였어. 그때 리그 1위가 매츠였어요. 리그 1위가 매츠였고, 리그 2위가 파드리스하고 다저스하고 공동 2위였는데, 상대 전적에서 파드리스가 다저스한테 압도적으로 앞서가지고 그때 지구 우승을 했었어. 상대 전적에서 앞섰어요. 그때 디비전 시리즈를 그래서 다저스하고 매치가 붙었지. 그때 디비전 시리즈 1차전이 그 박찬호 선수가 2이닝 던져서 경기 끝냈었죠. 지는 경기에서. 근데 그랬던 게 사실 2006년이 제이크 피비가 1년 못했던 시즌이에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후유증이 있어서. 피비가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후유증이 있었던 시즌이어가지고 좀 못했어. 그때 오히려 크리스 형이 잘했었지. 그리고 박밍아웃은 방송 더하기 커밍아웃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방송하는 거를 좀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래야 될 곳이 좀몇곳 늘어나고 있다. 약간 그런 의미예요. 약간 지금 그런 고민이 있는 곳이 한곳 늘어났거든요. 어제. 그래서 그때 제이크 피비가 2005년에 진짜 잘해, 2004년에 ERA 1등이었잖아. PB가 2004년에 메이저리그 ERA 타이틀 땄었고, 2005년에도 2점대였고, 2006년에 살짝 못했고, 그래서 그때 이후 브루스 보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옮겼죠. 그리고 이제 버드 블랙이 왔는데, 버드 블랙이 와서 PB한테 한게 뭐냐면요. PB가 공이 무지하게 좋았었거든. 근데 이제 제이크 PB한테 슬라이더 봉인을 풀었어요. 대신에 버드 블랙이 PB한테 제안한 거는 투구수 한계를 정했어요. 투구수를 철저하게 끊었어. 그랬더니 2007년에 제이크 PB는 내셔널리그 트리플 크라운을 해버렸죠. 만장일치로 사이영상을 받았죠. 어쨌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2006년에 어쨌든 그때 2006년에 파드리스가 팀 ERA가 내셔널리그 1등이었어요. 그래서 내셔널리그 승률 2위가 됐던 거지. 실력으로 우승한 거지 그때는. 근데 문제는 그때 2006년에 카디널스가 거의 5할 지구 우승을 했었죠. 5할 지구 우승으로 거의 와일드카드보다 못한 성적으로 지구 우승을 했는데 근데 그때 파드리스 이기고 매츠 이기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이기고 그래서 그때 저스틴 벌렌더 그때가 루키 신인왕 시즌이었거든 2006년이 벌렌더의 신인상 시즌이었는데 그러니까 벌렌더가 진짜 잘했던 시즌 몇번 있잖아요 2006년 신인상 그리고 2011년 트리플 크라운 그리고 2017년인가 2018년인가 그때 사이영상 한번 또 받았죠. 2018년인가? 그때 아마 사이영상 또 받았을 거야. 어쨌든 그랬던 세 번의 시즌이 있는데, 어쨌든 그 벌렌더가 잘했던 시즌 중한 번이잖아. 근데 그때 카디너스가 진짜 믿기지도 않은 거야. 디비전 시리즈에서 파드리스의 그 철벽 같은 투수진을 깨고 우승, 올라가고, 그리고 NLCS에서 뭐냐, 리그 1등이었던 매치를 그렇게 7차전까지 가서 깨고, 근데 그때는 사실 7차전에서 8회에 야디어 몰리나 그 결승 홈런이 있었죠. 야디어 몰리나 지금도 현역이죠.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 타이거, 그때 2006년 월드 시리즈에서는요, 그때 벌렌더가 포스트 시즌은 못했어. 신인상은 땄는데, 정규 시즌은 신인상이었는데, 포스트 시즌은 좀 못했어요. 타이거즈가. 근데, 그래서 2차전에서 케니 로저스 경기만 쳤지. 그래서 그때 케니 로저스 좀 논란 좀 있었잖아요. 손에다 뭐 묻히고 나왔다. 왜냐면, 유독? 그 케니 로저스 경기만 쳤거든. 8이닝 무실점. 근데 또 되게 웃겼던 거는요. 근데 사실 카디너스가 홈으로 와가지고 3차전에서 크리스 카펜터가 아예 8이닝 무실점을 찍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기세를 잡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때 시리즈 끝나려고 5차전 때 제프 이버가 3일 쉬고 나왔지. 제프 이버가 그때 3일 쉬고 나왔는데 그거를 이겨버리죠. 제프 이버가 그때 아마 마지막 불꽃 태웠던 그때일 거야. 이거 틀게요. 어쨌든 뭐
그냥 그 앨런 브룩스가 59구 완봉승 했다길래 그냥 그 생각나서 얘기해 본 거예요. 어쨌든 브룩스도 뭐 운빨이긴 했지만 비 때문에 운빨로 뭐 5회까지만 던지고 뭐 완봉승 하긴 했지만 그 어쨌든 브룩스 입장에서도 본인이 좀 텐션 뭐냐 뭐 완봉승 추가했으면 본인한테 기분 좋은 거지. 솔직히 생각해 봐요. 뭐 경기가 일찍 끝나든 늦게 끝나든 완봉승했다는데 안 좋아할 투수가 있겠어요? 던졌던 본인한텐 기분 좋은 경기지 그게. 뭐 몇회까지 던지든 간에 본인이 페이스가 좋았는데 뭐 어쩌겠어. 뭐 덕분에 체력 아끼고. 이제 퀄리티 스타트는 아마 안될 거예요. 근데 5회까지 하고 끝나가지고. 어쨌든 뭐 본인한테 좋은 거지. 뭐 완투 하나 추가했으니까. 하여간 뭐, 그거 딴 얘기고요. 잠깐만요. 디스코드 좀 보고. 아, 맞아. 미스터 알님이 엊그저께 기록 또 깨놨어요. 1시간 20분 9초. 어쨌든 잠깐만 여기다 놓고 얘기하자. 그 제가 그 방제했다가 박밍아웃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아까 저녁에 그 미팅 갔다 온 그곳은 제가 이제 아직은 제가 방송한다는 것까지는 거기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누구 보고 찍어달라고 할까요? 약간 이러다가 내가 삼각대가 있다고 했었어요. 삼각대가 있다고 하니까 좀 약간 좀 촉이 있는 분이 있었거든. 어느 정도 좀 촉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혹시 크리에이터시냐고 해서 막 구독 좋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혹시 채널 이름 뭐야 하니까 일단은 제가 당장은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다 약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네 제가 뭐 유튜브를 하고 있다 제가 유튜버라는 거를 또그 어디에 한 곳에 또 박밍아웃이 됐다는 어쨌든 또뭐 본의 아니게 박밍아웃이 됐네요. 박밍아웃 할 곳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됐고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박밍아웃을 하면서 좀 약간 그런 몇곳 이제 몇 군데 제가 방송한다는 걸그 알리고 그러면요 좀 그때그때 좀 제가 좀 두려운 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뭐 방송하는 컨텐츠가 뭐 교육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스포츠 얘기도 하고 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방송한다는 거를 얘기하면 제가 평소에 이런 하고 있는 제 생각들 이런 게좀 다른 주변 사람 생각하고 다른 게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방송을 한다는 거를 잘 얘기를 안 하는 게또 인기 있는 방송도 아니잖아.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 뭐 구독자 수를 제가 공개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좀 그런 약간 수익을 내는 채널인 건 맞는데 좀 약간 어딘가에 내놓기가 조금 두려운 채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 그러는 구독자 수를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두려운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 만약에 내 채널을 봐요. 내 채널을 보는데 그동안 뭐 영상 막 되게 많이 올렸는데 구독자 수 이거밖에 안 되네? 약간 이러면서 그냥 또 다시 안올 수도 있어. 그러고 약간 그런 구독자 수가 많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편견을 가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 채널은요, 좀 사실 좋은 얘기 써주는 댓글이 별로 없어요. 좋은 얘기 써주는 댓글이라든지 약간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라든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요하고 싫어요 숫자도 제가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공개를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사실 그런 잣대로만 사람들이 판단을 할것 같은 거야.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가끔 제가 시청자들한테 좀 의견을 묻고는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언젠가는 공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는 솔직히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구독자 수를 의식을 안 하는 채널은 아닌데 이거를 공개를 언제쯤에는 어느 시점인가는 해야 되는데 약간 멤버십을 열면서 같이 공개를 해야 되나 약간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멤버십을 열때 같이 구독자 수를 저는 공개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저는 멤버십도 지금 언제부터 할지를 좀 고민이기는 해요. 왜냐면 멤버십을 할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이 과연 내 구독자들 중에서 정말 그 매달 일정한 금액씩을 저한테 후원을 하면서 저를 뭐 그런 후원을 하면서 그렇게 구독을 할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저는 그게 두렵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런 숫자로 판단을 한다는 게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언젠가는 이거를 좀 넘어야 될 문제긴 한데 아직 그 시점에 제가 정하지를 못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그 활동을 하는 그곳에서도 아직은 제가 뭐 방송한다, 유튜브 한다, 뭐 이런 거를 안 했는데 약간 사실 이제
그분이 좀 약간 좀 약간 그런 약간 뭐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리액션도 좀 좋은 분인 것 같고 어쨌든 약간 뭔가 좀 촉이 있으신 분 같은데 왠지 막 유튜브 하는 것 같이 약간 그런 촉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집에 오면서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 저한테 이제 SNS 촉지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한다는 걸 아는 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걸 대놓고 밝혀야 되나? 사실 그쪽에서도 언젠가는 밝혀야 될 문제기는 해요. 왜냐면 물론 사실 그 활동을 통해서 제뭐 유튜브 채널이 뭔가 이득을 받아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원래 그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사실 그런 제 가치관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그 작년에 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주년 그 추진위원회? 거기서도 사실 제가 처음에 그 방송을 유튜브 한다, 이런 거를 대놓고, 저는 처음에 거기를 기자로 지원을 했거든요. 왜냐면 인터넷 방송한다, 유튜브 한다, 왠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서포터즈 그 활동하면서 보니까, 그 2기에서 사실 저보다 구독자 수 많은 유튜버를 내가 못 찾았어요. 결론은.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저보다, 그러니까, 저보다 뭐 그런 잘 되는 유튜버가, 제가 뭐 이런, 이런 각종 활동을 하는 집단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제가 뭐 아프리카 TV 뭐 공식 방송을 가거나, 아니면 뭐 유튜버들끼리 만나거나 하면, 다들 저보다 잘 되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사실 제가 방밍아웃을 한다는 게좀 그런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공개를 할 거지만 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네. 제가 좀 공개를 하는 시점은 그거일 거예요. 제가 멤버십 하면 저한테 멤버십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뭔가 어떤 혜택을 드릴 건지를 좀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뭐 교육 컨텐츠, 뭐 시사 얘기, 스포츠 얘기, 아니면 뭐 역사 컨텐츠, 아니면 뭐 게임 컨텐츠, 아니면 뭐 일상, 뭐 이런 거 각종 리뷰, 여러 가지 정말, 정말 골라서 보는 시그니처 채널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하면서 이제 구독자들을 위한 채널 사용 설명서, 약간 이런 거를 제가 좀 언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게 확실하게 정해지면 제가 아마 그때는 아마 구독자를 공개를 할것 같아요. 멤버십을 열면서. 아마 멤버십을 먼저 열겠죠. 그리고 구독자를 공개를 하고. 그 시점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한번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독자 숫자를 공개를 하면 좋을지, 안 하면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뭐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는 할게요. 제가 뭐 바로 공개한다는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생각을 좀 정리할 시기가 필요하니까. 사실 언제까지 제가 뭐 구독자 수를 공개 안할 수는 없는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구독자 수를 공개를 안 하면 이게 액티브 채널이 아닌 것 같다. 약간 되게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벌레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뭐 응? 나라 경제 얘기하는데 뭐 파리가 날아다니는 뭐 그런 방송도 아니고. 뭐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멤버십을 열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자 숫자는 공개를 하면서 좀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아,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눠 놓고, 다시 보기 나눠 놓고.